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상반기에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내 지갑이 달라질 테니까 투자 방법을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 2021년 우리 상반기 GT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병자생. 이제 올해 26 되시는 분들이죠. 아직은 학생인 분들도 많고 또 군대에 가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사주만 놓고 본다고 치면 내가 갖고 있는 금전은 흐르라는 금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금전을 움켜잡지 않으면 내 금전은 나간다. 하지만 5월달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금전의 탄탄대로가 들어온다. 내가 벌면 버는 만큼 지킬 수는 있다. 물론 내가 쓰면은 안 되겠지만 안 쓴다는 한도 내에서 내가 버는 대로 5월달부터는 괜찮다지만 1, 2, 3, 4월까지는 내 금전이 나가는 순간 내 금전이 아니다라는 운이 되시죠. 26이면 어쨌든 뭔가는 움직여봐라. 나한테 금전운은 그닥 좋지는 않다지만 내가 내 인생을 놓고 투자를 해볼 수 있다. 내 인생을 놓고 투자할 만한 운이 들어오는 나이들이다. 특히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내가 뭔가를 나의 인생을 놓고 목표를 정했을 때는 밀고 나가보셔라. 그러니까 나를 위한 투자 목표 이거는 하셔도 돼요. 38 갑자생 여러분. 갑자생 여러분들은 올해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상반기에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내 지갑이 달라질 테니까 투자 방법을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내가 방향만 잘 틀어 나가다 보면 올 하반기에 들어서는 금전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50살 50살의 임자생 여러분,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특히 주식, 특히 펀드, 위험성 있는 거엔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자생 여러분들은 올해 내가 어떠한 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라는 건 없는 사주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상반기에 들어서서는 내가 급한 마음에 아니면 어디에서 좋은 정보를 들었다 해서 뭔가에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은 괜찮으니까 아 금사라기 땅이야 옛말이에요. 금사라기 땅이야 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5월달, 6월달, 7월달 그때 들어가면서 그게 거꾸로 가라는 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자생 여러분들은 올 상반기에 뭔가를 투자하시고 싶다. 그렇다면 신중을 기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나 아니면 조금 참았다 찬바람이 불 때쯤 그때 움직여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50살의 임자생 여러분들은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은 안 맞을 수 있지만 원점이라는 말은 있죠.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나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을 한 번 더 짚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잘못해서 남들의 오해를 살 수 있고 내가 하는 행동에, 말에 또 그에 따라서 구설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동, 말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하세요. 지은이었으니까 62살의 경자생 여러분. 경자생 여러분들은 올해 똔또이가 될 수도 있는 해운년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똔또이, 내가 버는 만큼만 있다. 하지만 좋게 해석을 하면 내가 버는 금전이 순수하게 나한테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금전이다 라는 운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경자생 여러분들은 올해 뭔가를 해보실 때 변화라 변덕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한번 추진해볼까? 하지 마시고 추진하세요. 하지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금전이 나한테 써지는 건 상관없고 식구들한테 써지는 건 상관없다지만 내가 금전 놀이를 하겠다, 실물 놀이를 하겠다 하시면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희한하게 연세가 있어서 남한테 용돈을 주실 나이지 받을 나이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경자생 여러분들 상반기에는 행지수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디에서 금전이 들어왔을 때 아 오해를 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나한테 올해 금전운이 좋다니까 들어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경자생 여러분들 작년에 특히 건강 놓치신 분들이요. 작년에 건강 놓쳤으니까 올해는 괜찮을 거다 아니에요. 작년에 건강을 잃기 시작했거나 건강에 이상 증후가 오셨던 분들은 올 수전 내년까지만 조심하세요. 올 내년까지만 내가 잘 관리하시다 보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지만 올해 내년에 건강관리를 잘 못하시다 보면 남은 세월을 아이고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소리를 입에 달고 사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무조건적으로 난 건강만 챙기시겠다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덤으로 74살의 무자생 여러분들, 74살의 무자생 여러분들은 활동을 하나 움직임에 있어서 둔할 수가 없는 나이세요. 요즘은 워낙에들 건강하시니까.
그래서 74살이지만 내 인생을 걸고 내가 한번 다시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정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울측돼 있는 건 안다지만 그래도 힘들 때일수록 힘은 내셔야 될 거예요. 다 같이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GT 여러분들을 놓고 말씀드릴 때는 좋은 얘기로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